지난 2월 51개의 컨테이너가 평택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 폐기물임을 인정하고 소각을 위해 세금 6억 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폐기물이 제주도에서 필리핀으로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동안 업체는 환경부에 시험 성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생활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결과는 늘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부에서 반송된 폐기물이 평택으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에서 진행된 폐기물 분석 결과와는 달랐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가 저희한테 의뢰하지는 않아요. 저희한테는 올 때는 대부분 다 깨끗한 게 대부분 옵니다. 우리한테 이제 보내준 시료하고 다른 시료를 다른 물질을 지금 진행을 했더라고요. 애초에 허점이 분명한데도 환경부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벌크선이 세부에서 문제가 돼서 다시 돌아온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인가요? 뭐 특별한 경우인가요? 지금 제가 볼 때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요. 이 드문 경우인데 업체 분석 전문기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문서로만 서류로만 판단할 것이 옳습니까? 그 시험 성적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류상으로 뭐 인력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이런 거는 사실이고. 관세청 역시 신고된 품목이 실제 화물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 안전이라든지 위해 요소, 그다음에 마약, 총기류 등에서 국민 뭐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검사를 되게 대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그 검사 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검사 생략이 네. 원칙이에요? 예. 적어도 세부에서 문제가 생겨 평택으로 돌아온 폐기물의 경우 면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세관 감시정에 네. 환경청 직원들이 직접 감시정을 타고 네. 그 외항에 나가서 그 배에 올라가서 직접 그 폐기물 샘플을 채취를 합니다. 환경청에서. 그래서 채취를 해서 그걸 자기들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봤을 때 이상 없다. 환경부의 답변은 다릅니다. 네, 시료 떠갖고 의뢰한 적 없습니다. 참고용으로 뜬 거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료 샘플링을 해갖고 의뢰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청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은 없고 뒤늦게 관세청은 PD수첩에 해명 문자를 보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 감독 부서인 환경부와 관세청은 불법 쓰레기 수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I think we would appeal on our fellow customs officers in Korea, if possible, to strictly monitor the export of garbage, so to prevent a similar incident of bringing waste to other countries, not only in the Philippines, because I'm sure this is not only being brought into the Philippines, but maybe they are also being brought to other countries. 항구 근처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방치된 채 쌓여있는 폐기물이 더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역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뿐입니다. 불법 수출된 폐기물, 과연 필리핀뿐일까? 저는 필리핀을 갖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호치민에도 컨테이너로 폐금을 폐비닐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 있는 게 5천 개가 넘어요. 베트남 막히면 필리핀으로 필리핀 막히면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막히면 그 옆에 캄보디아 가고 이게 그냥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현재 사기 사건이 이런 사기사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해외 언론도 주목하는 한국의 폐기물 사태. 170,000 tons of illegal waste dumped on prime farming land. A health risk and an eyesore. South Korea is struggling to deal with its own rubbish. 2019년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봄. 사상 최악의 쓰레기 대란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